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기업을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혜수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T&L과 CSK홀딩스, 하이브와 크래프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가운데서 어떠한 기업들의 주가 탄력 가장 강하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PSK홀딩스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PSK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후공정 장비 업체로서 AI 반도체 생산하는 HBM 관련된 장비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 전일 미국 증시가 상승하는 가운데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4위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2023년 작년 같은 경우 AI 반도체 장비주들 관련 종목들이 성장 기대감에 상승하는 모습이었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AI 반도체향 실적과 매출이 나오는 업체들 위주로 선별돼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PSK홀딩스는 4분기 실적이 어느 석달째 달성한 만큼 올해 같은 경우도 큰 폭의 영업이익과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주요 고객사가 SK하이닉스, TSMC, 삼성전자까지 주요 HBM, AI 반도체 플레이어들에게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뿐만 아니라 향후 매출처 다각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올해와 내년 같은 경우 큰 폭의 이익 성장에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올해 부수적인 그 영업이익 가이던스가 350억 수준으로 측정이 되었는데 현재 그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AI 반도체 장비주들의 그 평균 거래되고 있는 PER이 30배 수준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현재 시총 구간, 7천억 구간은 올해 실적 대비도 아직까지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크래프톤을 말씀드리겠는데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을 했습니다. 4분기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단순히 일회성 이익이 아닌 본사가 영위하고 있는 PUBG의 인도향 매출이 큰 폭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4분기 서프라이즈를 달성을 했는데요. 이런 그 인도향의 매출 성장은 4분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번 달 2월 달까지 매월 꾸준하게 매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동사의 이익 성장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 같은 경우도 꾸준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주력 IP가 하나밖에 없다라는 단점이 오히려 장점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신규 게임 런칭에 대한 성장 모멘텀도 있다는 점에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현재 약 3조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주 환원 정책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